파라비오름이라고 저 끝에 보이시죠? 네, 저 끝에 보이는 그쪽이 파라비오름. 네, 여기 왔습니다. 야, 역시 가을은 억새가, 네, 다 억새. 억새가 장난 아니죠. 억새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세요. 억새 흔들리는 거 봐. 와, 나왔다고 반겨주네. 고맙대. 역시 억새들이 고맙대. 나왔다고 반겨주면 고맙대. 어, 우리 구독자분들 다 건강하래. 고맙대. 고맙대. 예, 그동, 예, 부산 사람도 아닌데. 아, 억새 진짜 예쁘다. 억새 굳이 막 돈 들면서 막 억새 관광지 갈 필요 없어요, 여러분들. 이런 데서 억새 구경하면서 가면 되지. 관광지 돈 들면서 갈 필요 없습니다. 제주도 내려오시면은, 이런 데 따라비오로 오름 같은 데 가면 억새 많거든요? 예, 거기 가십시오. 제가 굳이 막 돈 내고 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? 눈꽃 핀 것 같아, 눈꽃. 와, 너무 좋아. 대박. 대박, 대박. 대빙어 먹어야지. 뭐 찬 거 먹어? 호흡해서 드세요. 그럼 주간부에서 찬 거 줘요? 오늘도 김치찌개 하고 주거라마는 주간 보여세요? 응. 추울 땐 뜨는 거 먹어야지. 찬 거 먹으면 감기 걸려요. 겨울이에요, 겨울. 엄마 여름 아닙니다. 그냥 밥 먹고 원래 걸으신 거예요?
맛있다 이거. 양배추, 양배추 넣으신데 확실히 맛있네. 양배추 넣어라. 맛있어. 맛있다. 엄마 입에 안 맞아? 이건 맞다. 그 원래 꽤 몇 분 정도 걸었어? 한 시간 정도 걸었다? 바닷가 옆으로 한 시간 걸렸어. 중간에 간식 안 먹어 안 주세요? 오늘은 간식은 오늘은 저 간식은 우유 줘라. 우유 콩주소. 원래 꽤 걸으면서 야채 줬구나 중간에. 내일은 뭐 할 건가?